초근목피. 초근목피가 뭐죠? 풀뿌루 나무 껍질로 내가 어릴 때, 한살 때부터, 한살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니까, 한살때 우리 아버지한테 논 몇십만 마디를 받은 소작인 집에서 크는데, 그 소작인 집에서 방을 하나 줘. 그런데 그 방에서 크는데 항상 불을 꺼버려. 왜? 촛불 안 켜져. 호롱불. 불 난다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 아버지 없이 그 방에서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외로웠겠어. 그러니까 밤마다 깜깜해, 그냥. 그런데 안방에서는 그집 아들이 딸이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저거 막 시시해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 뭐 맛있는 거는 그거 다 주지. 나는 항상 혼자야. 한살 때부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옆방에서 다 돌아가셔. 그 상우병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두고 가야 될 운명이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이 조계식이요. 조계식이라. 그러니까 이 계수나무 계자입니다. 그죠? 심을 식자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나라 조자, 나라에다가 월계수나무를 심는 것만 허락받았지, 길를 자격이 있었어요? 없어. 갔다가 그냥 초근목피로 태어나서 한살 때부터 여태까지 죽을 고비를 겪어야 돼. 엄청난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꿰뚫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 성장을 시켜요. 그렇게 크는데, 내가 6살 때 우리 집 주인이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는데, 너무 방에 깜깜한데 있기가 그해서, 6살 때부터 이 송아지를 키우는데, 이 송아지를 밤에 가서, 막국간에 가서 나는 거의 생활을 했어요. 소 몽아지를 끌어안고 내가 잤어. 소가 따뜻하잖아. 근데 그내 방에는 국물도 안 떼줘. 어린애 하나 자는데 누가 불 떼주나요? 근데 엄청 추워요. 그러나 나는 강력하게 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추우면 그내방 옆에 마구간에 가서 소 모가지 끌어안고 송아지하고 둘이서 자는데 얼마나 목이 따뜻한지 몰라. 그래서 항상 소하고 눈을 맞춰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세수하고.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6살 때부터 한문 공부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당에 가, 6살 때. 알겠죠?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워가지고 이걸 다 되면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서당을 가야 되니까 송아지하고 4시에 헤어져. 헤어져서 서당에 가. 그래 갔다가 와서 또 일하고. 하루 종일 머슴이니까. 6살짜리가 지는 지게가 있어. 그러니까 발목이 아파가지고 한참 나무를 치고 가면 어릴 때, 6살, 7살 때, 발목에 여기가 아파. 여기하고 두 군데가 아픈 거야. 관절이 막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배추를 바지에다가 이만큼 치라고 그러는데, 논에서 배추를 치고 일어나다가 10번도 더 넘어지는 거야. 못 일어나요, 어린애가. 근데 그 조그만 애한테 짐을 몽땅몽땅 집어넣는 거야. 밭두렁에는 지게를 얹어놓고 일어날 수 있는데, 맨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다가 자빠지고 자빠지고, 그거를 지게자리를 잡고 간신히 달달달달 떨면서 일어났는데 발목이 아픈 거야, 이런 데가. 그 되게 눌리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다가 10리, 20리를 걸어가야 집이 있어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얼마나 했든지 우리 어머니가 참 고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초년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지만은 세상에 고생고생. 나무를 해가지고 재 놔야 되는데, 소죽을 끓이는데, 산에 나무가 가면 없어. 30리 가야 나무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깔비까지 다 긁어가지고 산이 뻘개요. 그러다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연탄이 나온 거야. 시골에 연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나는 얼마나 나무를 했든지, 하여튼 산에 나무나 나무가 보기만 봐서 다 비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죽을 끓이는데, 소주 끓이는 솥이 여기서부터 요만해요. 크기가. 그거를 6살짜리가 2시간 반 떼면은 소주기 끓어. 그 나무가 좋은 걸 떼지 못하게. 절대 딩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그겨 있잖아요. 겨. 쌀겨 껍데기. 그걸 풍로로 돌려가 떼는데 먼지가 막 어마어마해. 그걸 2시간 반 먼지를 마시고 돌려야 돼. 그렇게 내가 하면서 서당을 다녀서 서당에 들어갈 때 30명 들어갔는데, 한달 있으니까 30명이 다 쫓겨나오고, 내 하나가 딱 남아요. 한문을, 오늘 배운 걸 외워가지 않으면 두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페이지 딱 배우고 가서 두 페이지를 눈 감고 쫙 외워. 근데 다른 애들은 두줄 외우다가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보는 앞에서 맨날 종아리 거다가 얻어맞는 거야.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한 놈 안 나오더니 3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내 하나가 딱 나와. 내 혼자 6년간 그 이 지금 말로 구인내시 형님한테 배웠어. LG그룹의 구인내 회장의 형님, 그러니까 구연석 씨라고 구씨한테 배웠지. 우리 허씨하고 구씨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우리 허씨가 90%고 구씨가 10%인데 구연석 씨가 한문을 제일 잘해. 그래 그 사람 집에서 배우는데, 집이 아니고 서당에 가서 배우는데 그분이 내가 14살 때 참 묘하게 14살 때 우리 소가 팔려가요. 내가 키운 소가 정육점에 팔려가서 우리 동네 뒷집에 가서 묶어놨는데 내가 몰래 가서 이걸 풀어주고 서울로 도망가려고 그 우리 소 옆에 갔어. 갔는데 동네 아저씨 세 명이 따오더니 소를 기둥에다 목을 딱 묶더니 도끼로 여기를 때려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소를 죽이는데 나는 숨어가 있었잖아. 내가 좀 늦은 거지. 내가 그걸 빨리 풀어가 달아나야 되는데 산에 풀어주고 나는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내가 숨어서 보고 있는데 도끼를 가지고 오더니 소 목을 기둥에다 딱 묶어요. 몸은 안 묶어요. 소목을 기둥에 칭칭 감아놔. 감아내니까 소가 머리를 못 빼잖아. 근데 여기 뿔하고 뿔 사이에다 도끼를 내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두동강이 나더만.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그 내가 키운 소, 6년간 키운 송아지가 어미소가 됐는데 죽더라고. 그걸 딱 보고 나는 야 이거 농촌 사람들 너무하다. 이래가 해의를 느끼고 나는 서울로 우리머니 산소에 가서 우리머니 산소 헐극을 파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왔죠. 알겠죠? 그런데 서울로 도망을 오는데 산에 길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눈물 때문에. 그 소 죽은 거 그게 충격이 엄청난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산소가 의지가 됐었지 맨날. 남하러 갈 때 올 때 꼭 거 가서 내가 절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산소를 떠나니까 또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본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를. 그래 그 헐글 파온 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에?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고생을 초근 목표를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금수저들 나타나봐야 이제 소용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분도 어머니가 살아있고 이분도 어머니가 살아있어? 안 있어? 살아있죠? 에? 나는 아버지 한번 못 보고 어머니 한번 못 봤죠? 그죠? 예, 그런데 내가 더 얼굴이 밝아 그 사람들이 밝아요. 아, 저 사람들도 얼굴이 밝은데 내만큼은 안 밝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누구든지 보면 웃어 그냥 길에서.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도 밝은 얼굴인데 나는 더 밝아. 알겠죠?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나이가 몇이죠? 70 너희. 그러니까 이분은 좀, 조금 나이가 좀 있어. 알겠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훌륭한데, 두 분 다 우리나라를 위기에 이 풍전등화에 있는 이 위기 난세를 구할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잘 알 거야. 알겠죠?